넘버 7 아메리칸 아이돌 탑10 출신 쭈니 한희준 그리고 위풍당당 최파타의 첫 입성한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SBS 미래 이인곤 아나운서 두 분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와 우리 이인곤 아나운서. 네네. 어떻게 오늘 처음 보죠? 그러니까요. 예. 4년 만에 그러니까 빅 라디오에 입성을 했습니다. 야! 아, 드디어. 예쁘게 얘기한다. 예쁘게 얘기해. 원래 근데 라디오 네.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 이제 최하정의 파워타임에 입성했으니 이게 빅 라디오다. 그렇죠. 저희 아나운서실에 떠도는 얘기가 있는데 네. 남자 아나운서는 파워 FM의 두 누나들을 거쳐야 클 수 있다. 어떤 누나? 우선 박소연 누나. 거치고 나서 화정 누나. 우리 인골이 뒤에서 빛이 나네. 끝판왕이구나. 화정의 누나가 끝판왕이군요.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 누나들이 조금 이게 혹독하게 다룬다. 남자 동생들을. 그래서 누나들을 견뎌내면은 그치, 그치, 그치. 어디 가서도 잘한다 스파르타. 잘한다. 그래서 스파르타. 예, 네. 야. 어떻게 그런 소문이 돌아요? 사실에.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야, 예. 누나, 뭐 저명하니까. 누나 정말 네. 대단한 사람 같아요. 사업팔둘님이 4년차 아나운서가 화정 누나라고 하다니 야망남 맞네요. 우리 누나예요. 예, 누나. 선생님이라고 안 한 게 얼마나 가까워 보여요. 또 선생님 하는데. 아, 예쁘면 누나죠. 아우 자리 좀 바꿔 앉아. 너무 힘들다 진짜. 호영형 대신에. 와 너무. 자 여기서 밑줄 쫙. 이쁘면 누나. 야 이쁘면 누나. 예. 네. 임창민 씨가 인권 아나운서 드디어 최파타 출연하셨네요. 대세 인증 최파타 나온다니까 아나운서실 분위기 어땠나요? 아 이게 아나운서실 분위기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나운서실이 12층이고 그러니까 11층이잖아요. 네. 네. 내려오는데 라디오 센터장님이 야 인권아 너 최파타 나간다면서 센터장님이 챙겨주시더라고요. 야. 아, 라디오에 내 이름이 좀 퍼지기 시작했군요. 뿌듯했습니다. 센터장님 그 남자분. 네 맞아요. 아 근데 원래 그분이 누나 눈치를 좀 많이 보세요.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예, 센터장님은 워낙 제가 오라면 오고 바라면 가고. 예예예. 예, 예. 네. 잠깐 보고 싶으시면 누나한테 한번 불러달라고 하세요. 그럼 진짜로. 네, 광고 시간. 7980님이 네. 화정 누나 이인권 아나운서 메이저는 좀 약해요. 살살해주세요. 펀펀투데이 배성재 10에서 실력을 쌓았는데 아직은 좀. 아우 안약한데. 안약하잖아 지금. 너무 잘하는데요. 진짜. 예. 호영형이랑 또 다른 매력으로. 그러니까. 오, 네. 자 그렇다면 우리 이인권 아나운서는 네. 평소 한희준 씨 어떻게 생각하셨어요? 아 저는 사실 그 예전에 TV에서 네. 봤고 오늘 처음 봤는데 진짜 뜻깊은 게 면도를 안 한 연예인 처음 봤어요. 태어나서. 그러니까 샤프하네. 야 이렇게 산적초른다니까. 그러니까. 밑에 좀 봐주세요. 밑에 슬래퍼 슬리퍼. 그리고 예. 바지 너무 짧은데요? 그러니까. 너무 짧아요 형. 그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. 어우 속이 시원하다고 바깥에서. 네. 자 우리 희준이 네네네 정신이 안 차려지네요. 오늘 처음으로 우리 희준이를 챙기게 되네.